주말 뉴욕 증시가 하락 하루 만에 상승세로 바뀌어 다우가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를 위해 필요할 때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은 미국발 호재 이틀 연속 일제히 올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2.5% 가까이 올라 사흘째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유동성 확대를 시사한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에 75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는 등 미국 경제가 더 악화될 경우 연준이 시중에 채권 매입을 통해 대규모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국내 총 생산 성장률 잠정치가 한 달 전에 공개했던 2.4%보다 하향 조정된 1.6%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의 기대보단 높았습니다. 가은 나우토 일본 총리가 이번 주 초에 엔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과감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경기부양책의 골격은 오는 31일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예린아입니다. 주말 보내면서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결국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시청 있는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어떤 조치든 취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나왔던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 또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았는데요. 다우는 하루 만에 1150선까지 올라면서 만선 회복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에임고 매니지먼트에서 강연섭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버냉키 입이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 부양책, 돈을 풀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마감 지수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이제 시간 순대로 살펴보면은요, 개장 전에 이제 GDP 수정치를 발표했는데 한 달 전에 예비치 2.4%보다 낮은 1.6%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1.4%를 상회하면서 지수는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발표하기 전에 5분 전에 이제 인텔이 3분기 매출 전망을 개인 PC 시장의 교체 수요가 이제 성숙했다 그러면서 당초 112억에서 120억 달러를 매출 계획을 세웠다가 108억에서 112억 달러로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증폭돼서 이제 마이너스 반전하기도 했었는데, 네. 곧이은 이제 버냉키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2차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또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표명하자 투심이 이제 급격하게 회복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로 결국 마감했습니다. 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이제 유가 상승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업종의 상승폭이 컸고요. 네. 3분기 매출 실적을 하향 조정한 인텔마저 이제 1.1% 상승 마감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HP와 이제 델 간의 이제 3파 인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인수가를 주당 $30까지 높여놔가지고 HP는 이제 0.58% 하락했고요. 네. 그래서 다우 30개 종목 중에는 이제 HP하고 존슨앤존슨을 뺀 28개 종목이 상승하는 강세. 그리고 국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유가가 상승했던 것은 이제 시장에 있었던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안 좋은 그런 3분기 매출 전망을 내놓았었던 인텔마저도 플러스 마감을 시켰었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코멘트를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역시 버냉키 의장이 좀 추가 부양책을 여기에서 내놔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더블 딥의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필요하면 돈을 풀겠다 이 얘기도 있었는데 크게 굵직하게는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장에서 더 반응했던 것이 당초에는 이제 버냉키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네. 기대보다 부양안에 대해서 언급이 낮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유로존하고 일본에서는 이제 미국이 추가 완화 정책을 쓰면은 통화가 약세가 되기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바라지 않을 거다. 그래서 버냉키 의장이 당초보다는 강한 태도를 나오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자신의 별명 헬리콥터 벤에 알맞게 강한 태도로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더블 D 우려는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그다지 경제 성장은 약하게 발전되지만 이제 2011년부터는 강하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FOMC는 추가 유동성 공급을 할 것이다. 네. 특히 이제 2011년까지 4천억 불의 MBS를 매입할 계획이고 장기 MBS와 국채를 계속 낮은 이자율로 유지해서
기타 위험 자산에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만약에 초과 지준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감소시켜 가지고 네. 은행이 이제 자금을 많이 내부에 유보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버냉키 회장이 이제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무역 재정 적자를 걱정하고 네. 또 이제 글로벌 무역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연설을 했지만은 이런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이제 유동성 공급을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이제 제2의 경기 부양에 크게 기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결국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잭슨홀 미팅이 열렸던 와이오밍 주에 다시 한번 헬리콥터가 떴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말이죠. 어쨌거나 부진했던 최근에 1년의 경기 지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준이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의지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되면서 이것이 시장의 버팀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블 딥 우려는 가시질 않고 있는데 잠깐 2분기 GDP 성장률 한번 보고요. 더블 딥의 현재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가 역시 예상보다는 괜찮았지만 경기 회복 속도가 여전히 느리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네, 분기별로 지금 1.6%가 상승해서 이제 예비치보다 2.4%였던 예비치보다 0.8% 감소했는데요. 네. EU 전의 GDP가 이제 분기비 1%, 네, 미국이 1.6%, 그래서 EU나 미국이나 뭐 그렇게 뭐 틀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네. 주된 요인이 이제 재고의 소폭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예비치에 비해서 재고가 소폭 감소했고 수입의 증가로 인해서 순수출이 감소한 것이 이제. 예비치보다 감소한 요인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봤던 컨센서스는 1.4%였고 또 이제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루비니 교수는 이제 1.2%를 예상을 했던 만큼 시장에는 네. 이제 어떤 경기가 후퇴한다는 느낌보다는 네.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한 것이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미국 경제가 말이죠.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지만 내년에는 성장률이 조금은 재반등해 주지 않을까라는 것이 버냉키 연준 의장의 얘기였는데 이제 이 얘기를 갖고 더블 딥 우려는 사실상 안 해도 된다. 시장에서 얘기하는 더블 딥 리세션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버냉키 의장이 이제 말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표는 계속해서 안 좋고 향후에 다루겠지만 이번 주에 나올 지표 역시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더블 딥에 대한 우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가시진 않았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제 더블 지금 현재 주택 경기하고 고용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더블 딥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많고요. 많은 시장 참여자들도 지금 더블 딥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블 딥이, 저는 이제 더블 딥이 오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오늘 아침에 신문에 잠깐 봤지만은, 모비우스 그 템플턴 매니저가, 네. M&A 시장에 많은 자금이 들어와 있다. 더블 딥 상황이라면 이런 유동성이 공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기사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은행권이 지금 대출이, 이제 미국 은행권 대출이 작년 동기보다 증가로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작년 동기보다 이제 대출이 작았는데 네. 대출이 이제 작년 동기보다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위험 자산이라고 불리는 이제 어떤 정크 본드 같은 것들이 발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 자산을 찾아서 돈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지금이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초기 단기이지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유동성을 풀어줘도 신용 경색 때문에 그렇죠. 자금이 이제 활발히 움직이지 않았는데 올해는 아마 그렇게 되고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우리가 디플레이션을 지금 걱정하고 있지만 강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할지도 모르는 그런 자금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블 딥 우려보다는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에 슬슬 이제 대비하는 그런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점점점 리스크를 떠안고서라도 뭔가를 투자하려고 하는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걸로 봐서 더블 딥 우려는 글쎄 지금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그 근거 중에 하나로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 자산운용 회장의 멘트를 조금 인용을 하셨는데 M&A가 활발한 것도 역시 강세장으로 가는 어떤 그 증거이다라고 하셨는데 M&A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앞서서 인텔 얘기도 좀 하셨는데요. 어쩔 수 없이 기술주 얘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델하고 휴렛패커드 HP가 3파를 놓고 누가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느냐 거의 뭐 경쟁적이네요. 네, 네. 3파라는 업체가 지금
지금 대기업들이 가장 크게 성장성을 보고 있는 어떤 클라우딩 서비스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업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토리지를 확보를 해야 이제 어떤 받아가지고 계속 정보를 전달하고. 네. 그렇다면 이제 노트북이 뭐 사양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뭐 크지 않고 하드에 저장해 놓은 게 크지 않아도. 네. 어디서도 이제 또 동일한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네. 동일한 이제 사무실과 동일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클라우딩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3-8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HP는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였지만 너무 이제 크게 인수가를 불렀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3-8가 아니더라도 결국에 다른 기업들을 하나씩 인수를 하면서 클라우딩 컴퓨터 경쟁은 심해질 것이고 또 이것은 앞으로 어떤 3D TV나 뭐 OLED 같은 하나의 큰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시장에서 그런 재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M&A 자금이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세장의 시작이다. 돈들이 네.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굴러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에는 시장에는 긍정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텔이 향후 3분기 매출 전망을 일단 지금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지만 우리 IT주가 조금은 걱정스러운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유가 뭐였나요? 인텔이 얘기했던 것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2분기에 이제 개인 PC의 교체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지나갔다. 최고의 상황은 지나갔고 3분기부터는 이제 기업용 교체 시장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쪽은 개인용보다는 좀 덜할 것이다. 수요가.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12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를 전망했었다가 네. 108억에서 112억 달러로 이제 전망치를 하회했는데 이것은 이제 PC 수요가 당초보다 감소한다는 그런 네.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평균적인 컨센서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충격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4분기부터의 본격적인 회복을 더 기다리는 것이 네. 맞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유럽 증시도 보니까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유럽은 나름대로 유럽 내부적인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미국에 괜찮았던 고용 지표 보고서 일찍 다쳤었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반등을 했었었는데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많게는 주요국 증시 가운데 1% 가까이 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서 상품 시장 쪽 분위기를 좀 봤으면 싶습니다. 뭐 상품 쪽 어떤 달러화나 엔화의 움직임도 그런데 국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랠리였는데 급락세를 연출했네요. 예, 버냉키 발언 이후에 이제 가장 크게 특징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미국 국채가 그동안 계속 상승을 유지하다가 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채 수익률이 큰 폭의 상승을 한 것인데요. 예. 30년 만기 국채가 4.7%, 10년 만기가 6.1%, 5년 만기가 7.9% 상승해서 어떤 국채 랠리의 버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예, 그 버블이 어떻게 보면 끝나고 네. 증시의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네. 또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더블 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커서 상승세가 큰 폭으로 기록해서 2.8%, 75.42로 마감하는 시장에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이제 돈을 풀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달러화가 약세를 띄었던 것 같은데요. 엔화도 함께 약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엔화도 뭐 엔화에 대한 지금 뭐 일본에서 뭐 9천억 엔을 풀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제 생각에는 엔화는 안전 위험 자산 회피용이지 엔 캐리 네. 트레이드 용이지 어떤 그 화폐로서의 제 가치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통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달러화도 약세를 보였지만 뭐 엔화 역시 더 큰 폭의 약세를 보였고요. 네. 유로는 이제 유로권은 이제 트리시의 총재가 우리는 그쪽은 이제 재정 확대를 안 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유로만 조금 강세를 보이고 네. 달러하고 엔화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달러화하고 엔화하고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부활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금값은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금값도 같이 올라갔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값이 이제 통화 가치가 자꾸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다 보면은 통화 가치가 절하될 것이다. 그러면 뭐 엔화도 경기 부양을 쓰고 달러도 경기 부양을 쓰고 그러면 네네. 유로는 또 재정이 또 취약하고 예. 그래서 믿을 통화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금에 지금 인플레이션 회피 심리로 자꾸 몰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미국의 국채 가격이 곤두박질 치고 말이죠. 주가 그리고 유가 모두 다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사실 미국 뉴욕 증시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미 국채 수익률을 봐라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요. 2.5% 위쪽으로 일단은 올라서면 뉴욕 증시가 아마 갈 것이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2.4%대까지 하락했다가 하루 만에 2.65%대까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그렇게까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 미 국채 시장이 약세를 띄웠었는데 이제 그러면 뉴욕 증시는 가는 거 맞습니까? 일단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국채 시장이 반등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보다는 올해 조금 부진하더라도 내년에 인플레이션을 기대한다면은 주식 시장은 그렇게 나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 1700 뭐 많이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투심은 지금 최악의 지금 투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역시 조정이 어떤 끝났다는 그런 징조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주식시장에는 좀 좋은 요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루 만에 급반등하고 다우가 만선을 회복하고 1150까지 올라왔지만 주간 단위로 3대 지수 모두 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3주 연속 일단은 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통적으로 약하다라고 하는 달인 9월 달을 이제 막 접어들게 되는 주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지표가 많이 있고 무엇보다 고용 지표가 주 후반에 기다리고 있어서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당장 오늘 밤에는 어떤 지표가 나옵니까? 뉴욕 증시가 쉰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오늘 글쎄요. 저는 뉴욕 증시 휴일 휴장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개인 소득하고 지출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8월 시카고 화요일 날은 8월 시카고 제조업 지수하고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되고. 수요일 날은 7월 건설 지출,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고용 보고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월에 ADP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이제 민간 고용에 집중된,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하고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하고, 목요일 날은 이제 공장 주문하고 잠정주택 판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한 주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둔화가 계속 예상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50 이상을 유지하면서 경기가 확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고용보고서가 이제 소폭 상승이 예상되는데 여기서 과연 고용보고서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를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용과 제조업 지표 모두 다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 좀 바닥이다 하는 생각도 있는 와중에 눈높이도 낮아져 있어서 눈높이 정도만 충족시켜주면 어느 정도 지금의 어떤 반등세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도 걸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에임고 매니지먼트 강효섭 과장과 함께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말 보내면서 뉴욕 증시는 급반등했습니다. 예상대로 최상의 시나리오를 보여줬던 뉴욕 증시인데요. 버냉키 효과의 다우가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그에 앞서서 이미 닫혔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1730선마저도 이탈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장 버냉키 효과에 어느 정도까지 하루 만에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난주 내내 내렸습니다. 1720은 그래도 사수한 것이 또 뉴욕에서 다우가 만선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0.2포인트밖에 빠지지 않은 것이 참 견조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예. 뭐 지난주 국내 증시는 뭐 그 해외 지표 부진을 위해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유한이었던 것이 1720선에 턱걸이하면서 그 지난주에 저점을 이렇게
지지를 예, 깨지 않았던 게 위안을 삼을 수가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뭐 지지난주 사실 1700선 초반에서 빨리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사실 국내 증시만의 나 홀로 상승을 좀 기대를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봤는데 네. 역시나 아직까지는 그 해외 지표의 이렇게 도움이 없이는 우리 국내 증시만의 상승세는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몇 번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좀 나오고 있지만 그 4월에도 보면은 올 상반기 내내 이런 그 장세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 시즌에 기대를 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정작 실적 발표가 끝나면은 주가가 뭐 2월에도 빠졌었고요. 5월에도 네. 빠졌었고. 그래서 이번 이제 7월에는 좀 비껴가나 했는데 네. 여전히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지금 네. 뭐 조정세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랠리가 지난 이후에 그 중간에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없는 그런 모멘텀 공백기가 이어지면서 네. 뭐 벌어지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그 우리 국내 증시에는 또 외국인들이 뭐 시가총액의 한 40% 정도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시장의 두 축은 외국인과 연기금인데요. 뭐 외국인이 사실 뭐 지속적으로 사주긴 했지만은 워낙에 해외 지표가 안 좋고 또 뭐 다우지수가 1만 포인트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네. 뭐 더블딥 얘기가 나오니까 외국인들도 뭐 좀 또 팔 수밖에 네. 없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네. 뭐 그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또한 그 지난주에 이제 그 버냉키 의장께서 그 잭슨홀 연설에서 그 미국 경제가 뭐 완만하게 되면 상승을 하고 있고 네. 뭐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도 상승하려라고 이렇게 높게 다시 올려 잡았고요. 네. 또한 뭐 경제 지표가 좀 안 그 더블딥 우려가 있으면은 네. 그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를 이렇게 내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오늘은 그 1720선에서 미국 증시와 같이 뭐 좀 그 반등세를 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1720에서 이제 우리도 조금 있으면 오늘 내일 지나면 9월장을 접하게 되는데요. 9월 들어서 하지만 그 상단은 1800이나 1820 정도까지만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는 안 보는 건가요? 예, 일단 뭐 제가 그러면 그 우리나라 차트하고요. 네. 뭐 미국 차트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맨 위에 차트는 우리 국내 증시를 나타내는 코스피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다우존스 차트고요. 세 번째가 이제 중국 종합 차트입니다. 예. 네, 지금 올해 2010년 1월 1일으로 기준을 보면요. 네. 지금 국내 증시 1700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 1729포인트로 좀 올라 있습니다. 예. 근데 다우존스는 1월에 1500이었던 게 지금 현재 1150이었고요. 지난주에 뭐 만 선도 깨졌었고요. 네. 뭐 중국은 지금 3400선에서 지금 2700포인트대로요. 네. 한 뭐 연초에 비해서 20%가 넘게 이렇게 빠져 있고. 네. 뭐 미국은 한 3% 정도가 빠져 있고. 그나마 이 국내 증시만 상승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만의 나 홀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 미국이 다시 만 한 500선까지 정도 와주는 네. 그런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도 다시금 여기서 재차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번 주에 미국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지만 네. 미국 지표도 이번 주도 좀 안 좋으리라고 좀 예상이 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뭐 중국도 이제 PMI 지수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도 조금 아직 불확실하고 네. 또한 중국도 뭐 부동산을 잡기 위한 추가적인 뭐 금융긴축 완화, 금융긴축 정책 네. 이런 얘기가 지금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1800을 뚫는 그런 그 탄력적인 상승세는 좀 기대하기 어렵고 네. 다만 이번 주도 역시 1720선에서 한 1780선 뭐 이 정도 선의 박스권 장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언제까지 박스권일까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경제 지표가 조금 더 확실히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다 할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표를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중국에서 나올 PMI 지수, 중국 쪽 제조업 지수뿐만 아니라 미국 쪽의 제조업 지수 또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에 관심 갖고 있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도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기 때문에 뭐 버냉키 효과 때문에 이래저래 하방은 좀 확보한 상황이긴 하지만 많이 올라가게 상승 탄력
모습이 보여지기는 역시 조금 어려운 주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셨습니다. 자, 박스권에서 역시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낙폭이 좀 과대했던 그쪽에 이번 주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지수는 좀 조용하더라도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지난주에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 지수보다는 좀 종목에 집중을 하는 그런 장세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지수에 연연해 하다 보면은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업종보다는 업종을 보면은 뭐 중국이나 인도 시장, 이머징 시장의 활성화에 기댄 그런 화학 업종이 아직까지 조금 더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겠고요. 네. 또한 최근에 종목별로 보면은 사실 그 외국인하고 네. 이제 자문사하고 그다음에 투신사, 연기금 이런 쪽들이 각자 선호하는 종목들이 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예. 연기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뭐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뭐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는 잘 안 올랐던 뭐 LS나 효성 뭐 이런 종목들을 뭐 기금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많이 사서 올렸고 또한 뭐 모 투신사에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사고 있고요. 네. 또한 뭐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중공업처럼 대우조선해양처럼 무거운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보면 뭐 기금에서 여전히 사고 있어서 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군도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요즘에 좀 그 투자자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뭐 이제 IT주들은 네. 아직도 뭐 조금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뭐 금요일날 인텔 CEO가 좀 안 좋게 네. 얘기도 했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차트도 뭐 바닥권에서 좀 헤매고 있기 때문에 있고요. 이제 기관이나 특히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워낙에 많이 쳐놨습니다. 공매도가 워낙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이런 쪽들은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업황이 조금 좋아지는 3, 4분기가 가까워져야 좀 뭐 네.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주말에 뭐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좀 네.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도 그거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네. 심리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가격이 완전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턴하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그렇죠.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턴어라운드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아직 뭐 시간적으로 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주택시장 활성화가 되면은 약간의 기대 심리가 좀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제 건설주라고 해서 다 버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나마 이제 M&A 기대감 있는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서 삼성물산이나 대림산업, 네. 뭐 GS건설 이런 그 대형주들은 그래도 좀 뭐 입지를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도 많이 오르게 예,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대형주들은 그래도 이번 그 단기적인 그 여전히 좀 관심을 좀 가져. 봐도 뭐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뭐 좀 가격적으로 10% 20% 올라가면은 네. 조금 이제 그때는 조금 관심을 조금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건설주 심리적인 면 때문에라도 심리적인 개선 때문에라도 조금 더 오를 것 같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만 수익을 내고는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중장기적인 어떤 턴어라운드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건설주하고 더불어서 은행주가 같이 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뭐 은행주들은 이제 국내 영향도 있지만은 그 기본적으로는 해외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의 그 경기가 좀 좋아지는 상황이 이렇게 보여야 뭐 같이 좀 올라갈 수 있겠고요. 이 뭐 주택거래 시장 활성화 대책을 한다고 치더라도 네. 기존에 물렸던 뭐 PF라든지 이런 쪽들은 여전히 올해 계속 대손 충당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주들은 아직 뭐 여전히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이라고 얘기하신 쪽이 IT 쪽하고요. 은행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괜찮은 쪽은 뭐 좋은 재료가 주말에 대책이 나왔었던 건설주 정도였던 것 같고 앞서서 이제 괜찮다고 얘기하셨던 쪽이 화학하고 조선 쭉 지난주에도 이 섹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예. 그중에서 한 종목 정도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오늘 또 뭐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형 그 화학 회사들이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제 사실은 뭐 LG 화학이나 뭐 그다음에 한화케미칼 이런 것들도 다 하이브리드형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코롱 인도 같은 종목들도 사실은 그 하이브리드형 화학 회사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SKC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네. SKC도
기본적으로 화학사업부하고 필름사업부를 영위하는 회사고요. 네. 화학사업부는 전방산업인 그 자동차, 가전, 그다음에 주택 분야에 들어가는 중간재에 들어가는 원료인 뭐 벤젠이나 에틸렌, 프로필렌을 만드는 그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고요. 필름 사업부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IT 사업부에 많이 쓰이는 디스플레이용 광학용 필름과 또한 태양전지용 필름을 그 만드는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 화학 사업부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한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데 최근에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전자 사업부 호주로 매출이 증대해서 네. 화학 사업부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한 80%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이제 최근에 가장 이 회사에서 돈이 되고 있는 게 그 폴리에스터 필름입니다. 폴리에스터 필름 아까 말씀드렸듯이 LCD용 노트북용에 좀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태양전지용 불소 수지의 필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이 회사가 약 그 폴리에스터 필름을 약 14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어서 세계 4위 정도의 수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쪽 IT용 필름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이렇게 점유율 한 30에서 4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그 또한 최근에 그 영업이익률이 한 30%대에 달하는 그 태양전지용 필름이 3분기에 생산이 돼서 현대중공업으로 이제 납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3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지리라 보고 있고요. 네. 그 1분기에는 약 297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뒀고 그다음에 2분기에는 495억 정도에 거뒀는데요. 3분기에는 한 52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유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면서 사실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뭐 이런 화학주들이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그 매수 가격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네요. 예, 예. 사실 뭐 한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그 이제 모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제 5% 이상의 취득 신고도 했습니다. 네. 예, 취득 신고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외국인의 기관이 사서 주가가 좀 올렸는데요. 네. 현재 금요일 29,800원이기 때문에 뭐 오늘 매수가는 한 29,800원 정도 수준에서 뭐 29,800원이나 3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목표가는 이 회사가 올해 한 2,850원 정도의 주당 순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3,300원 정도의 주당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 회사가 퍼가 20배 이상에서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회사가 레벨을 됐지만은 여전히 이렇게 퍼가 좀 낮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뭐 내년 퍼에 한 10~2배 정도 적용을 하는 3만 5천 원 정도 예상할 수 있겠고요. 네. 손절가는 뭐 금요일날 종가 장중 저가였던 한 28,500원 선 정도를 예, 손절가 가격으로 두고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수급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 급하게 오르기도 했지만 이 바로 전에 고점을 이미 뚫고 나서 지금 살짝 조정을 받은 위치에 있습니다. SKC 오늘은 얘기를 한번 들어봤네요.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세제에 대한 총 부채 상환 비율, 즉 DTI 규제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됩니다. 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도 2년간 연장되고 취등록세 감면 시한도 1년간 늘어납니다. 참신함을 내세웠던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결국 거짓말 파문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잇따라 사퇴했습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된 변액보험에 대해 이미 납입한 보험금 원금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또 변액보험을 불완전하게 판매한 보험회사와 임직원에게는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장 시작 전 대량 매매 거래 시간이 30분 늘어납니다. 반면 거래량이 적은 장 종료 이후 대량 매매와 단일가 매매 시간은 1시간 줄어듭니다. 대내외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주는 하반기 경기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산업활동 동향과 경기 선행지수 등 굵직한 주요 경제지표들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가지고 이슈엔 이슈는요. 설경제신문 산업부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정말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바로 어제죠. 지난 일요일에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 규제 한시적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파격적인 내용이 정말 많았는데요. 규모도 그렇고 범위도 그렇고 일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그 8월 29일 그 부동산 대책은요. 사실 이제 정부가 거의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다. 좀 이런 평가를 내렸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관계 부처 간 여러 협의를 통했고 그 과정에서 좀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그 정부 평가도 그 현 시점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었다. 이런 좀 표현을 쓰고 있고요. 네. 뭐 시장의 반응도 뭐 지적하신 대로 뭐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적인 조치다. 이런 좀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는 뭐 실소유자에 대한 뭐 총부채 상환 비율의 한시적 폐지도 있고요. 네. 뭐 취득세 감면 시한 연장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일단은 8월 29일 부동산 대책을 좀 간추려 보면요. 네. 일단 정부는 그 무주택 또는 그 일가구 일주택자에 대해서 그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그 내년 3월 말까지 그 DTI를 한시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눈길을 끄는 것은 그 한시적 폐지 대상으로 그 면적 조건을 삭제해서요. 네. 그 9억 원 이하 주택이면은 모두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이제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그 무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아니면 또는 무주택자나 그 일가구 일주택자가 그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요. 그 대상이 이제 9억 원 이하면은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이제 그 대출 심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제 다음 대책으로는 그 생애 최초 그 주택 구입 자금도 신설해가지고요. 네. 그 2억 원 한도 내에서 그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그 대출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 다주택 그 양도소세 중과 시한을 2년 연장을 하기로 했고요. 네. 또 그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저 얘기가 많았는데요. 네. 그 보금자리 주택의 그 사전 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그 시기도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뭐 보금자리 주택이 뭐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런 그렇죠.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비판에 대한 그 대응 조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매입임대 사업자의 그 세제 그 요건도 완화해서요. 현재는 이제 다섯 가구를 임대 놓아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두 가구로 축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그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서 뭐 3조 원가량의 자금을 지원하고요. 네. 또 미분양 주택 매입도 그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뭐 주택 구매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을 줬을 뿐 이것이 정말로 어떤 시장 활성화의 어떤 효과, 그러니까 거래 불을 붙이기에는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생애 지금 최초 주택 구입 자금도 신설됐다 하셨었고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었지만 역시 시장의 관심사는 DTI 규제 완화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예. DTI 한시적 폐지로 또 개별적인 우리 실수요자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뭐 무주택자나 일가구 주택자 이제 실수요자 분들은 내년 3월 말까지 DTI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네네. 실제 은행들이 이제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뭐 당장 시행은 되지 않고요. 예. 그 실제 시행 시기는 한 9월 중으로 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예를 들어서 뭐 연소득 5천만 원의 무주택자가요. 그 예. 비투기 지역에서 한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요. 그 현재보다 한 6천만 원을 더 대출받는 조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 한마디로 이제 DTI가 폐지되면은 일정 정도 조건을 만족한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그 주택담보 인정비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택담보 인정비율 한도 내에서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통상 이제 그 주택담보 인정비율이 한 50%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집값의 50%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DTI 규제가 완화되니까 결국 빚 더 내서 집을 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그렇죠. 일각에서는 예. 예,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서민층을 위한 별도의 부동산 지원 대책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총부채 상할 한시적 폐지에도 그 서민을 겨냥한 대책도 이제 좀 내놨는데요. 예. 아마도 그 최근에 그 정부 정책 기조가 친서민 기조로 흘러가다 보니까 좀 담은 것 같습니다. 그 서민 대책을 좀 간추려 보면요. 현재 그 전세자금 지원이 그 수도권 가밀억제권역의 그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그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뭐 4,9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늘리고요. 네. 또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뭐 6,3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그 전세자금의 그 대출 기간 연장 시 그 가상금리도 그 0.5% 포인트에서 낮춰주고 예 0.25% 포인트로 내렸고요. 네. 뭐 그 신규 주택 구입자의 그 기존 주택 구입 지원을 해서 그 대상을 또 확대하고요. 네. 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그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신설해 가지고요. 네. 뭐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뭐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 그 네.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호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파격적이라 할 만큼 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요. 뭐 네. 지적하신 대로 뭐 투기를 부추긴다 여러 가지 네. 좀 비판도 있고 나오곤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부동산 시장이 이 같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좀 키포인트인데요. 네. 현재 그 통상 추석을 앞두고는 뭐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이 당장 이런 움직임은 없을 것 같고요. 네. 현재 그 오히려 그 추석 이후에 그 이제 부동산 시장 동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대책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예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에 이렇게 어제, 부동산 대책 때문에 한쪽에서는 난리가 났었지만 또 한쪽 청와대 쪽도 아주 바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3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서 김태희 국무총리 내정자 그리고 신재민, 이재훈 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공식 사퇴를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그에 앞서서 오전 10시에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어떤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기자분들이 뭐 이렇게 긴장을 하고 그렇죠. 있었다라고 예. 하는데 결국에는 자진 사퇴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명박 정부의 그 3기 내각의 대표 얼굴이면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신선하고 젊음을 내세우면서 어떤 국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히든 카드로 사용을 했는데요. 네. 결국 이제 그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 21일 만에 그 자진 사퇴하게 됐는데요. 김태호 후보자 외에도 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또 이재훈 뭐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총 3명의 이제 후보자가 사의를 표명하게 됐는데요. 네. 뭐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뭐 그 차기 후임자를 물색해서 그 국정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이제 후임 선임 작업을 진행하겠다. 네. 이런 평가를 내렸고요. 아울러 뭐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뭐 이번 후보자들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네. 하지만 민주당은 뭐 김 후보자 사퇴는 뭐 사필 규정이다 이런 좀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김 후보자를 비롯해서 그 후보자 사의 표명이 뭐 현재 그 정치적 논란을 잠재우면 좋겠지만요. 반대로 현재로서는 그 또 다른 이제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 여지가 커 보입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사퇴하고 나서 예, 공식 사퇴 얘기하고 나서 트위터에 지금 남긴 글이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예, 비는 내리고 어머니 그렇죠. 시집 간다. 예. 네. 마오쩌둥이 자신의 후계자가 후퇴탈 모의했다가 발각되고 난 다음에 남겼던 글을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어쨌거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결과는 일단 나왔고 지금 후임을 지금 모색한다라고 청와대 측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요. 불안전 판매된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당초 납입했던 보험금 원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요. 이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불안전 판매 시비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그렇죠. 뭐 변액보험 하면 지금 대표적인 이제 불안전 판매 시비의 상품이지 네. 않습니까? 뭐 변액보험 뭐 상품 성격은 시청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예. 이 변액보험의 그 불안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 금융당이 이제 강력한 카드를 꺼낸다는 계획인데요. 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은 그 불안전 판매된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그 이미 납입한 보험금 원금을 돌려주도록 한다는 계획이고요. 동시에 이제 그 변액보험을 그 불안전하게 판매한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그 중징계 조치를 내린다 이런 방침인데요. 네. 이렇기 때문에 그 현재 그 변액보험이 활성화돼 있는데 이런 금융당국의 이제 강력한 조치가 시행이 되면요, 네. 그 변액보험 상품 개발과 판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증권당국이요, 코스닥 시장의 기관 투자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 매매 거래 시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거래가 시작되기 이전에 개장 전에 거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 확보하고 오히려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을 줄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코스닥 시장 본부에 따르면은 뭐 기관 투자 활성화 를 위해서요. 그 장 시작 전 그 대량 매매 거래 시간을 30분 연장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래서 그 장이 열리기 전 시간의 대량 매매는 기존 오전 7시 30분부터 현재 8시 30분까지 돼 있는데요. 네. 이게 30분 늘어나서 9시로 연장됩니다. 단 이제 시간의 거래 중 종가 거래는 현행대로 그대로 적용되고요. 네. 반면 이제 장 종료 이뤄지는 대량 매매와 단일가 매매 시간은 1시간 단축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산에 대해서 뭐 그 평가는 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네. 좀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역시 월말, 월초, 8월 말과 9월 초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지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산업활동 동향하고 경기 선행지수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는 뭐 그 이제 상반기 경기 항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요. 네. 또 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으니까 뭐 부동산 시장 동향도 좀 주목을 끌 것 같고 후보자들 사퇴에 따른 뭐 정치적 동향도 네. 좀 이슈를 끌 것 같은데요. 일단 금제 주요 경제 일정을 보면요. 그 30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와 8월 중 그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공개합니다. 또 금융감독원에서는 그 6월 말 기준으로 그 국내 은행의 그 BRSP 현황도 내놓을 예정이고요. 그 31일에는 가장 관심을 끄는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이번 그 7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그 선행지수하고 재고순환 지표 등 그 경기 모멘텀 지수의 하락 여부가 관심인데요. 네. 현재 경기 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달에도 뭐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그 하락으로 전락하는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네. 이래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예. 또 9월 1일에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그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아직 2%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체감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9월 1일에는 그 지식경제부에서 그 경제자유구역제도 그 개선 방안을 공개하는데요. 네. 뭐 그간 지지부진한 그 외자 유치하고 중복 투자 중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뭐 그 경제자유구역제도 경제자유구도제도를 전반적으로 좀 고친다는 계획이고요. 네. 또 9월 2일에는 그 공정위 주관으로 그 대중소 그 상생협력 발전 방안 토론회가 그 예정돼 있고요. 뭐 이 자리에서 뭐 정부는 뭐 대중소 상생 방안이 공개하고 이거를 논의할 것 같습니다. 네. 또 3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아이고 오늘 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도 아주 빡빡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국내 주요 일정 한번 미리 챙겨봤네요. 서울경제신문 산업부 이종배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엔 뉴욕 증시가 급반등했습니다. 다우가 만선 밑에서 있다가 11,150.65까지 1.65% 하루 만에 크게 올라서 양봉을 그려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의 상승률도 거의 뭐 비슷했었습니다. 유럽 쪽도 일제히 올랐는데 버냉키 효과가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GDP의 호재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을 다시금 수정한 예비치보다 수정된 수정치가 나왔는데 물론 2.4%에서 한 1.6% 정도로 하향 조정되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하향 조정되지 않아서 안심하는 눈초리였고요. 무엇보다 버냉키 의장이 미국의 디플레이션 조짐이라든가 또 한번 경기가 더 악화되는 신호가 오면 무조건 돈을 풀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 증시에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 내내 단 한 번도 오르지 못하고 마감했었던 우리 증시 때문에 오늘 출발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갭 상승을 어느 정도 해낼지가 관건입니다. 8월 말쯤에 접어들면서 9월로 접어들기 바로 직전에는 우리 증시 일단 이번 주 첫 거래 출발부터 좀 괜찮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말이죠.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잠시 출발 센터 시리즈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